오늘은 사도신경 다섯 번째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으므로 오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비롯해서 광대한 모든 우주 만물을 그의 능력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물을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믿는다면은 우리는 감히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높으셔서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에 성부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아버지,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 특별하신 외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족에 있던 사람을 다른 가족의 아들, 딸로 이전을 시켜서 법적으로 친자녀와 같은 똑같은 권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요리 문답 34절에 보면 양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양자로 삼으심이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수요, 그의 자녀들의 수요 속에 받아주시고 그의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의 어떤 공로나 선행이나 또는 혈통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모두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들의 수요 속에 받아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 우리는 본래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여소에 받아주신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에게 편지하기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역시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떤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가? 첫째로 우리 신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자녀여 멸망의 자식이었지만은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전에는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우리를 건져내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탄의 종로로 타던 멸망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이 되었습니까? 이 자녀의 신분은 한 번 됨으로 영원히 되는 것입니다. 도중에 절대로 변경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분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까지도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였다 그렇게 기록하였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게 된다. 즉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 생명의 씨를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큰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것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리고 신령한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아주 큰 천지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만물을 사랑하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드럽힌 백합화도 입히십니다.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만물 중에서도 그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양된 우리들을 그 영혼, 우리들에게 그 영원하신 생명을 주시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 항상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지 아니하시고 항상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들을 그의 눈동자처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드럽힌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가서 우리의 소원을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항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항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간절히 구했는데 그때 안 주셔서 어떤 때는 좀 실망이 될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내가 간구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더라고요. 그것을 여러 번 체험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의 눈치 보고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 성도들을 율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다스려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항상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이렇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항상 감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내가 무서워서 순종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이십니다. 자유롭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부모가 모든 재산을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늘나라를 공동으로 상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세상의 부모들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은 이 세상은 잠깐 있을 때에 유용한 것입니다. 그건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영원한 천국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 모든 그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그 기록된 말씀 보면은 천국은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인해서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이며 죄의 결과인 모든 고통과 슬픔과 죽음과 이별이 없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다가 이 세상 떠나게 될 때에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아서 그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효자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교제하는,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을 좋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항상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그 모습,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최대의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은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내세까지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